그리고 배우 유아인이 완득에서의 앳된 모습을 벗고 부산 상남자로 돌아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부산 뒷골목을 뛰어든 한 남자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영화 깡처리 지금 만나보시죠. 와우, fantastic, baby. 충무로의 대세, 갖고 싶은 남자 유아인. 그런데 그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 등장했으니 오랜만에 그녀의 정체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김태희. 김혜숙과 유아인이 특별한 커플이 되어 찾아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을지라도 서로가 함께 있어 행복한 엄마와 아들. 그런데 아니요! 아빠들 밀어서! 오케이시나! 떴다 하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엄마 순이는 볼수록 귀엽다고 치매 때문에 언제나 천진난만. 순씨 아들 왔다. 그리고 그런 엄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아들 강철. 야, 네 도망갈까봐 내 실로 묶어놨다. 참 이쁘게도 정신이 오신네. 엄마는 내 아들 혼자 두고 절대로 어디 안 간다. 엄마를 지키려는 부산 사나이 강철의 진한 효심을 그려낸 영화는 생동감 넘치는 부산의 모습을 담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유아인은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돕는 강철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터프한 부산 사나이의 매력을 뽐냅니다. 또 촬영장에서 그는 선배 김혜숙을 살뜰히 챙기며 세대를 초월한 연기 호흡을 선보이는데요. 진짜 뭐 아들과 엄마 그리고 친구 관계 너무너무 잘 뒤엉켜서 잘 지냈던 것 같고요. 한편 강철을 웃기고 울렸던 엄마의 병이 어느새 두 모자를 이별 앞에 데려다 놓고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누구 맘대로! 깡철아 힘드니? 아니 이제 그는 인생을 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절박해야 깡이 생기겠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남자 이름 깡철이었습니다.